1. 미분 계수의 정의, 유형 문제다. 함수 y는 f(x)에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 계수는 f'a는 리미트. 요거는 평균 변화율이지? 평균 변화율. 요게 이제 저기 x증분이고, 평균 변화율에다 리미트 때려서 x증분을 0으로 보내면은 요게 순간 변화율이 된다. 요거는 또, 요것도 평균 변화율이지? fx-fa, 분모는 x-a. 요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에서는 h가 0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는 x가 a로 가는 거고, 여기서 x는, x랑 a는 점이야, 점. 점이고, 요 h는 증분이야. x가 얼마만큼 증가한 부분. 증가한 부분을 얘기해. 그러니까 증가한 부분이 0으로 가는 거고, 요건 x가 a로 간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 요점에서 요점. 요점에서 요점. 그래서 요게 x가 a에서 x만큼 간 거거든. 그러니까 x가 a로 간다는 얘기는 증분이 0으로 간다는 얘기랑 똑같지. 요거 x가 a로 간다는 얘기는 증분이 0으로 간다는 거 똑같아. 이거 여러 번 설명했지. 그다음 요거 변형된 미분 계수가 있어. 변형된 미분 계수, 이거는 변형된 미분 계수는 공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굉장히 편해. 굉장히. 그래서 리미트 h 0으로 할때 h분 f m 플러스 mh 마이너스 f a 플러스 mh, 그러면은 요 m에다가 마이너스 n을 한 거야. 그래서 m 마이너스 n 그다음 가로 f 플라임 a. 이거는 암기하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다. 이게 이 시험에 잘나. 일단 요거 일단 시험에 잘 나고, 두 번째 식이 굉장히, 이거 암기 안 하고 만약 그냥 푼다 그러면 식이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암기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 일단 자주 나오고. 자, 이용한다. 자, 이제 분자가 FA 플러스 MH 마이너스 FA 플러스 NH에 맞는 분모는 F 속에 있는 것을 바로 빼면 된다. 즉, A 더하기 MH 마이너스 A 더하기 NH는 M 마이너스 NH이므로 결국 분모 분자에 M 마이너스 N을 곱해서 유도한 식이 요거다. 그냥 암기를 하면은 굉장히 편하다. 25번 f 함수 fx는 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2에 대하여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의 값을 구하시오. 이걸 좀 이해를 하면은, 이해를 하면 이렇게 돼. 이제 점이 두 개가 있어. 두개 있는데 1하고 x가 있는 거지. 1하고 x. 그래서 점이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요 점이 이제 x가 1이 되는 거고, 1. A점이 좌표가. 여기는 x가 x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 점은 그냥 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1이고, 1로 쓰자, 그냥. 1. 1. 그러면 이제 여기가 y좌표가 이건 f1이고, 여기는 y좌표가 함수까지 fx가 돼. fx. 그러면 이제 요게 나타내는 게 뭐냐? 요거 나타내는 거는, 그럼 이제 그래프가 뭐 대충 뭐 이게 3차 함수니까 뭐 이렇게 뭐 지나간다고 쳐, 이렇게. 자, 지나간다고 치면은, 대충 뭐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x-1분의 fx-f1은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야.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야. x는 1부터 x까지 평균 변화율인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리미트, 중요한 x가 1로 가는, x가. 약간 그러니까 여기 x가 요점으로 간다고, 요점으로. 요점은 이렇게 간다고. 얘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점도 이렇게 다시 오는 거지. 이렇게 온다고. 즉 뭐가 되냐? 기울기를 구하는데 점점점 요 기울기를 구하는, 요 기울기. 이렇게 기울기가 가는 거야. 그래서 딱요 점을, 요 x가 1로 갔을 때 요놈의 기울기가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미분계수 되는 거야. 미분계수. 이 의미를 알아야 돼. 이 x가 왜 1로 가는지. 그러니까 요 점이 1로 가는 거야, 1로. 그러면은 그 기울기가 점점점 이렇게 달라지겠지. 요게 미분계수야. 순간 변화율 된 거야,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1부터 x까지의 평균 변화율에서 x가 1인 순간, 요 순간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야.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 구하는 거다. 그러면은 결국 요놈은 뭐랑 같다? f 플라임 1이랑 같다. f 플라임 1. 이거 공식 쓰면 되지. 그럼 f 플라임 x는
F 플라임 x는 요거 미분하면은 3x 제곱 더하기 9가 되는 거지. 그럼 F 플라임 1은 1 집어넣으면 되지. 1 집어넣으면 3 더하기 9. 그 답이 하면 12다, 12. 답이 12가 되는 거야. 굉장히 이제 쉬운 축에 들어가는 문제가 되겠지. 26번. 함수 fx는 x제곱 더하기 2x에 대해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분 fx-3. 아, 이게 -3이네. 이게 만약에 여기 1이면 되게 쉬운데, 그치? 1이면. 아, 1이면 안 되는구나. 참, 1이 되는 게 아니라 f1이면 되게 좋은데, 여기가 만약에 f1이다. 여기가. 만약에 f1이면은, 그럼 요 자체가 뭐가 돼? f 플라임 1이 되는 거지. f 플라임. 요 x는 1로 가고. 자, 그래서, 그럼 요 3을 보자, 3. 3. 혹시, 그럼 f1은 뭐가 되냐, f1. 혹시 되는지. f1은 1 더하기, 야, 야, f1이 3이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수 있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x-1분의 fx-f. 이렇게 쓸수 있지. 1이 3이라며. 야, 그럼 이거 뭐란 것 같아? 이건 f 플라임 1이잖아. f 플라임 1. 그치, f 플라임. 요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고, 평균 변화. 리미트 때려서 x 1로 가버리면 x는 1에서의 순간 변화를 되는 거지. x는 1에서의 순간 변화. 그래서 f 플라임 x 구하자. f 플라임 x는 요 놈을 미분하면 돼. 그러면은 2x 플러스 2지. 아, 그럼 f 플라임 1은?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되네. 2 더하기 2. 그래서 얼마? 4다, 4. 답이 4번. 다음 27번. 27번은 시험에 아주 잘 나는 유형이지. 다항함수 fx에 대해 리미트 x 1로 갈 때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는 3일 때 f1분의 f 플러스 1의 값. f1분의 f 플러스 1의 값. 그러면 일단 이거 좀 보자. 요거 리미트. 야, 요거만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뭐 이게 뭐 미분 계수를 구하는 건지 이제 그걸 떠나서 한번 봐봐. 이거 x 1로 가잖아. 그러면 이제 분모에다가 1을 대입해봐. 야, 분모에다 1 대입하면 0, 0이 되네. 분모가 0으로 가네.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지. 1 집어넣으면은. 그래서 f1-2는 0이 되는 거야. 그럼 f1은 2네. 야, 그럼 이거 나왔네. 여기 f1일 값. 여기 2가 되는 거야. 2. 이거 2가 된다고. 근데 이게 또 2가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f1이 2니까 f1이 2래매. 요따가 f1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은 3. 이렇게 쓸수 있지. f 이렇게 쓸수 있지. 야, 그렇고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거. 리미트 x1로 갈때 그러면 분모가 저기 인수분해 되잖아.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분자는 fx 마이너스 f1. 요 값이 3이라며. 야,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게 나온다. 어마어마한 게. 그럼 요거는 뭐랑 같냐? 리미트. 아, 가운데다 써. 이게 리미트. 이건 뭐랑 같냐면은 x가 1로 갈 때에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 곱하기 요 가로치고 x 플러스 1분의 1. 요거랑 같지? 요랑 같잖아, 분모가. 그니까 무슨 말이냐, 요게 나오네, 요거. 요 값이 나오잖아, 요 값이. 요게 뭐야? 요게 F 플라임 1 아니냐. F 플라임 1. 그 다음에 요식. 야, 요식도 리미트 들어가. 리미트 붙어 있는 거야, 요 리미트. X가 얼마 1로 간다고. 그러면 요거는, 앞에 요거는 F 플라임 1이 되는 거고, F 플라임 1. 그다음에 뒤에 거는 X에다 1 넣으면 되지. 1 넣으면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그게 없이 얼마, 그게 3이란 얘기지. 이 값이 이게 되는 거잖아 이거. 여기다가 x가 1로 가, 이것도 리미터 들어가니까 이것도 앞에 리미터가 들어간다고. 리미터 x가 1로 간다고. 1. 그럼 여기는 이제 x에다 1 집어넣어도 되잖아. 그럼 f 플러스 1은 얼마? 6이네. 6. 6이 되는 거지. 그래서 6이 되는 거야. 답이 2분의 6. 그래서 3이 되는 거야. 3. 1번. 이거 문제,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야. 요거 진짜 자주 난다. 요거 잘 봐둬야 돼. 이거. 28번. 함수 fx가 fx 플러스 2 마이너스 f2는 x3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14x를 만족시킬 때 f 플러스 2의 값을 구하시오. 근데 좀 알려주고 있는 게 요거네. fx 플러스 2 마이너스 f2. 그러면은
요 지금 요게 그 x 증분이 되겠지, 요게. x가 x 저기 x 축의 x만큼 증가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f 플러스 1을 미분기에서 정의 이렇게 쓸수 있어.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x 그러니까 x만큼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x분의 fx 플러스 2 마이너스 fe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요건 뭐가 돼? 이거는 평균 변화를 되는 거지. 평균 변화. 어디서 어디까지? 2부터 x까지.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는 거지. 두 점이 있으면은 요 점은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점은 몰라. 점은 모르지만 이게 x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야. x만큼. 그래서 여기가 2 플러스 x가 되는 거야. 2 플러스 x. x만큼 증가해서. 그래서 여기가 x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2. 여기가 fe. 그러니까 요 점에 y 좌표가 fe가 되는 거고, 요 점에 y 좌표는 f 2 플러스 x가 되는 거지. x 플러스 2. 그러니까 요 놈에서 요놈 빼는 거지. 그러면 요게 이제 그 y 증분, 요건 x 증분.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리미트를 때린 다음에 x를 0으로 보내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f 플라임 2가 되는 거지. f 플라임 2. 됐지? 근데 요놈이라며. 야, 그럼 대입하면 되네. 그냥 대입하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x분의 x3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14x잖아. 14x. 14, 요거거든? 그러면은 요 리미트 분자가 x로 묶이네. x로 묶으면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4. 분모는 x지. 그러면 xx 약분되잖아. 약분되고, 이제 0 집어넣으면 되지. 0 집어넣으면. 뭐 하나만. 14만 남네, 14. 그 답이 얼마? 14야. 14. 그래서 f 플러스 2는 14가 되는 거야. 14. 14가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고 이해를 해야 돼. 여기. 요걸 딱 보고, 아, fx 플러스 2 마이너스 fe다. 그럼 요게 x 증분 되는 거지. x 증분. 요렇게 놓고 집어넣어서 미분 계수의 정의 풀듯이 풀면 돼. 29번. 함수 fx는 2x제곱 더하기 5x에 대해 리미트 h에 0으로 할때 3h분의 f4 플러스 h 마이너스 f4. 이건 뭐냐, 이거는? 이거는 x가 4부터 4 플러스 h까지 변화량을 구하는 거야. 그치? 4부터 4 플러스 h. 그러니까 4부터 4 플러스 h까지. 그 x증분율. 이게 h에 되는 거지, h. 그러니까 4부터 4 플러스 h. 그래서 분모는 뭐가 들어가냐? 분모는 h만 들어가야 돼, h. h. 야, 그럼 여기, 그니까 뭐가 되냐? 3분의 1을 앞으로 빼야 돼, 3분의 1을. 그 3분의 1을 앞으로, 그니까 이게 요 놈하고 x 증분하고 분모에 있는 거랑 같아야 되겠지. 같아. 그래서 3분의 1을 앞으로 빼는 거야. 그러니까 3분의 1 앞으로 빼. 3분의 1 앞으로 빼면은 리미트. 3분의 1 앞으로 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에 h분의 f 4 플러스 h 마이너스 f4. 이건 뭐랑 같아? 그러면은 요 자체는 요거는 뭐랑 같냐면은 f 플라임 4가 되는 거지. 자, 그치. 그 앞에다 3분의 1을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f 플라임 4를 구한 다음에 3을 곱하라 이 얘기야. 그럼 f 플라임 4. 아, 이건 fx 구해야겠네. f 플라임 x 구하면은 이거 저기 미분 공식 4x 플러스 5가 되네. 거기다 뭘 집어넣으면 돼? 4. 4. 그럼 4 대입하자. 4 대입하면은 4 곱하기 4 하면은 16 더하기 5. 7이네, 7. 7. 아, 21. 21인데 앞에다 3분의 1 곱하지, 21에다가. 3분의 1 곱하기 21. 7이 된다, 7. 답이 4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지. 30번. 다항함수 fx에 대해 f 플라임 1이 2일 때 리미트 h 0으로 할때 h분 f1 플러스 2h 마이너스 f1 값. 야, 이거 맞춰줘야 된다고. 요거 맞춰줘야지. 맞춰줘야 f 플라임 1이 나오지. 맞춰줘야지. 그치? 그 맞춰줘야 되니까 요거는 변형시킬 수가 없어. 그럼 이거를 바꿔줘. 그럼 이거를 2로
분모에다 2 곱했으면 분자에다 2를 곱하는 거야. 분자에다가 2를 곱해. 그러면은 야,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냐? 요 안에가 뭐가 돼? 요 안에가. 요거 리미트. 그러면 h가 0으로 갈때 2h분의 f2 플러스 2h 마이너스 f. 요거는 f 플러스 1이 돼 버리는 거지.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1부터 1 플러스 2h까지의 변화량이야.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1부터 얼마만큼 갔다고? 여기가 2h만큼 변했다고. 2h만큼. 그래서 요 점이 뭐가 되냐면은 1 플러스 2h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2h. 여기에 y좌표는? 여기 y좌표는 f1이 되는 거고, 여기 y좌표는 f1 플러스 2h가 되는 거지. 1 플러스 2h. 요 2h란 얘기는 요거야, 요거.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요놈이지, 요놈. 근데 리미트 때려버리면은, 리미트 때려버리면 순간 변화율 되는 거지, 순간 변화율. 그래서, 뭐가 된다? 2 곱하기 f'1이 된다. 그러니까 f'1이라면 2래매, 2. 그2 곱하기 2네. 그 4가 되는 거지, 4. 답은 2번. 31번.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f1은 0. 아, f1은 0. 그럼 f1은 마음대로 더해도 되는 거야? f1은 0이잖아. 그러니까 f1은 마음대로 더해도 0, 더하기 0은 상관없으니까. 그다음 f'1은 7일 때. 그러니까 요즘 이게 핵심이야. f1은 0. f1은 막 더해도 돼. 그랬을 때에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fx. 그럼 요게 분모가 x 마이너스 1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리미트 이것도 x가 1로 가네.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 막 이런 게 나와야 이제 되지. 그래야 f 플러스 1이 나오잖아. 이걸 만들어야 돼 위의 식을. 그럼 이제 위의 식을 보자. 위의 식 보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x 마이너스 1이 있고 그럼 x 제곱 플러스 2가 있고 fx. 야, 이게 문제네. 이거 fx. 그러니까 분자에 fx 그럼 이걸 x 플러스 2로 묶어. 아, x 플러스 2를 밖으로 빼버리자. x 플러스 2를.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아, 이거, 저기, 우리가 요걸 만들어야 되거든? 마이너스. 근데 f1은 0이야. f1은 0이니까 막 더해도 돼. 이렇게.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 해놓고 가로치고 fx 마이너스 f.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왜냐? 이게 0이잖아. 이게 0. 그 빼기 0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돼. 그러니까 요 문제는 요게 핵심이다. 요거. 요거 f1이 0이다. 그럼 f1을 더하라 더하고 빼고 막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이렇게. 그러면은 요 자체가 뭐가 돼? 그럼 요거를 이제 요쪽으로 옮겨버리면 야, 요 자체가 뭐가 돼 버려? 요 자체가. 야, 이거 신기한 게 나오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게 나오는 거지. 요게. 그치. 그래서 저 리미트는 요거 두개다 걸리는 거야, 리미트는. 리미트는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쓰면 이렇게 돼.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이 된다고. 이렇게 돼. 그러면 요게 뭐가 된다고? 요게 f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 F 플라임이. 근데 문제에서 아까 F 플라임이 7이라며 7. 그러니까 이게 7이라고. 7이야, 7. 7. 그 다음에, 그럼 야, 요 놈은 분모가 0으로 안 가잖아. 그러면 그냥 X에다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3이네, 3. 3. 답은 뭐야? 3 곱하기 7이지. 21. 답이 21이다. 그 다음 문제. 32번. 다항함수 fx가 리미트 h에 0으로 할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3은 2분의 3을 만족시킬 때 f 플러스 1 더하기 f1인데 이거 일단 3이 좀
그치. 3이 좀, 눈에 거슬리지. 이게 만일에 3이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F1이 들어갔다. 그럼 되게 쉽게 나오지. 그럼 그냥 F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 요식 자체가. 자, 그러면 쉽게 나오는데. 아무튼, 그게 안 되네. 그럼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요거야, 요거. 빼기 3. 이 문제 핵심 요거다. 아, 저게 3이 아니면 좋은데. 자, 그러면은, 요거 보자. 그럼 여기에서 H가 0으로 가면은 분모가 0이 된다고. 근데 극한 값이 나왔네? 그럼 분자에다가도 H에다가 0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분자에다가 H에다 0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은 F1-3이 돼. 분자. 이게 뭐가 돼? 이게 0이 돼야 돼, 0. 그치? 그러니까 그래야 극한 값 나올 거 아니냐?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 따라서 F1은 얼마야? F1은 3이라고, 3. 이게 3이 되는 거야, 3. 그래서 F1은 3. 그럼 F1은 3이니까 야, 그럼 요게 그냥 F1이 되는 거네. 그러면 이제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에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 되는 거잖아. 요게 2분의 3이 되면 2분의 3. 2분의 3. 야, 그럼 요식이 뭐야, 요식이. 이 식이 뭐가 되냐? 똑같지. 1하고 HH. 이게 F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F 플러스 1이 2분의 3 되는 거지, 2분의 3. 2분의 3. 그래서 F 플러스 1이 2분의 3. 그러니까 2분의 3 더하기 3이네. 그러면 2분의 9다. 답이 5번. 33번.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은 마이너스 1일 때. 일단 요거. 요식을 이제 우리가 마사지를 좀 해야 돼.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걸 생각해야겠지, 이거.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x 마이너스 1분 fx 마이너스 f. 요게 떠올라야 되지. 요게. 요거는 f 플라임 1이지. 요건 f 플라임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요식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뭐 요것부터 이제 손을 보자고. 손을 보면은, 그럼 요식. 요식에서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요거야, 요거. x제곱. 야, 이거 x제곱의 문제지. 요거를 인수분해. 인수분해 해.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돼.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x-1, 그러니까 이제 인수분해 이렇게 되지. x-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분자는 fx-f1이 되는 거지.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1. 야,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나와버리네, 이게 나오지. 이게 뭐야? 이게 F 플라임 1 아니냐? F 플라임이. 근데 여기 리미트, 요 리미트는 요식에도 걸리는 거야. 이 식. 여기 이 식에도 걸려. 그래서 요 놈은 저기 F 플라임 1이 되는 거고, F 플라임 1. F 플라임 1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식에다가는 요 X에다 1을 대입하는 거야. 1을 대입하면 뭐 2분의 1 되는 거지. 2분의 1. 이게 된 거지, 이거. 2분의가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F 플러스 1이 마이너스 이게 되는 거야, 이거. 요게. 야, 이거. 그래서, 그 결국은 뭐냐? 그럼 F 플러스 1은 뭐다? 마이너스 2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요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요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F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다. 요거 알려주는 거야, 요거. 나왔네요. 나왔고. 그럼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보자, 요거. 리미트. H에 0으로 할때 H분의 F1-2H-F1 플러스 5H. 요거거든? 요건 이제 미분 계수의 정의의 변형. 이거는 좀 외워둘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잖아, H 앞에. 야, 이게, 그 요거랑 같아야 되잖아. 분모랑 같아야 되는 다르지? 그 여기는 마이너스 2지. 여긴 플러스 5지. 플러스 5지. 그럼 어떡하냐? 이거 빼는 거야. 여기 빼기가 있네. 빼. 그래서, 마이너스 2 빼기 5를 하는 거야. 그럼 얼마? 마이너스 7이 되지. 마이너스 7. 자, 그러면 이제 순간 변화율은 어디서 순간 변화? 1에서 순간 변화. 1에서. 그래서 요식은 뭐냐면은 F 플러스 1을 구하는 건데 앞에다 마이너스 7 곱하는 거야. 이걸 구하란 얘기야, 이거. 이거. 그럼 아까 F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 그 14. 이렇게 푼다, 이렇게. 답이 14가 된다.
요거 그 곱셈 공식에 아니 곱셈 공식이 아니라 요거 미분계수의 정의 변형 굉장히 자주 나온다. 이거 이렇게 안 풀고 실제로 풀면 시간 되게 오래 걸려. 시계 많아져. 이렇게 풀어. 34번. 34번. 함수 f(x)는 3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에 대하여 리미트 x 1로 갈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2x) 마이너스 1의 값은. 야, 이거 딱 보니까 이건 요게 문제네, 요거. 요게 문제네. 요거. 근데 이거는 약간 조금 노가다성 있긴 한데, 이거는 저기 함수를, 이거 지금 fx를 알려주고 있잖아, fx를. 그래서 이거는 f2x-1을 구해가지고 대입해서 풀어도 답이 나와. 그렇게 해도. 사실 이제 이거 푸는 방법은 좀몇 가지 더 있는데, 굉장히 기교적이야. 그냥 별로 그 방법은, 이건 약간 노가다가 있어라도 이게 조금 더 확실해. 그래서 요 함수를 아예 구해버려. 그럼 어떡하냐? 요따 대입을 하는 거지. x에다가 2x-1을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3 가로 2x-1의 제곱 더하기 2 가로 2x-1 빼기. 이 값을 구해버리는 거야. 그럼 뭐가 되냐? 3, 요거는 가로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 곱하면은 4x 마이너스 2 빼기 1이 되지. 그 다음에 3을 곱해. 3 곱하면 1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아, 이거 4가 아니라 1이구나, 1. 1. 플러스 3이 되고, 더하기 4x 빼기 3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이제 더하기 3 빼기 3 없어지고, 남는 건 뭐냐? 12x 제곱 마이너스 8x네. 10x 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그러면 요따가 집어넣는 거지, 요따가. 요따가. 자, 그럼 집어넣자. 그럼 뭐가 되냐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분모는 x 마이너스 분자 fx 이거 그대로 쓰고 3x 제곱 더하기 2x 빼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f2x 마이너스 1이지. 요건 아까 구했지. 요거지 요거. 요거 12x 제곱 마이너스 8x 이걸 구하면 돼. 이렇게 구해도 답이 나와. 답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x 마이너스 1분의 야 이건 빼자. 빼면은 마이너스 9x 제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더하기 10x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지. 이걸 구하면 돼, 이거. 이거 구하면 되지. 그러면 분자를 마이너스로 묶어. 분자를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앞으로 빼버리자.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x 마이너스 1분의 뭐가 되냐면 9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이 돼.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면 9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네. 그러면은 요게 나쁜 데서 없어지잖아. 야, 그러면 이제 x에다 1 대입하면 되지. 1 대입하면 9 빼기라면 8. 앞에 마이너스 있지. 그 답이 마이너스 8 되는 거야. 답이.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풀어도 돼. 이건 함수를 알려줬기 때문에 요 함수를 바로 집어넣어서 저기 직접 구해가지고 풀어 답이 나온다. 이게 이제 다른 방법이 있긴 있는데, 뭐 다른 방법, 뭐, 이게 나아. 내가 보기엔 이게 낫다. 그 다음 문제. 35. 다항함수 fx에 대해 리미트 x가 2로 갈 때에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fx 플러스 1 마이너스 8은 5일 때 f3 더하기 f 플러스 3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 딱 보면은 먼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뭐가 되냐? 야, 이거 x가 2로 가네. x가 2로 가는데 얘 f3, f 플라임 3을 구하라. 이거 일단 저기 이거 좀 야, 이거 수상하다. 이걸 봐야 돼. 이거 뭘 해줘야 되냐? 이거 치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치환. 그렇지. x가 2로 가는데 그러니까 치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지, 이거. 요거지, 요거. x 플러스 1. 요게 문제지.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이 문제에서는 요게 가장 핵심이고, 요 문제 딱 보는 순간 그걸 이제 캐치를 딱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보자. 먼저 x가 2로 갈 때에, x가 2로 갈 때에, 요 함수를 보면은 분모가 0으로 가는 x가 2로 가면은 2 집어넣으면 4잖아. 4 빼기 4. 그러니까 분자에다가도 2를 집어넣으면은
분자도 0이 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F 뭐가 돼? F. F2 더하기 F3 빼기 8은 분자가 뭐가 나와야 돼? 0. 그러니까 F3이 얼마야? 8. 그러니까 요게 나오는 거지, 요게. F3이 8이라고. 요게 F3이라고. F3. 아무튼 F3 나왔네. 8. 8. 야, 그러면 요 8에다가 F3을 집어넣어 봐. F3. 그럼 이렇게 돼. 리미트. X가 2로 갈 때에 이거는 저기 인수분해 해야겠지. 인수분해 하고 시작하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요거는 F X 플러스 1 마이너스 F3이 되는 거지. F3. F3 여기까지 됐지? 됐지? 이게 8 F3이 되는 거야. 요거. 야,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이거지, 이거. 그 다음에는 요거. 이거를 치환을 해가지고 3이 X가 3에 가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서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해. 치환. 즉 X는 T-1이 되는 거지. X는 T-1.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집어넣으면은 리미트 X가 2로 가면은 T는 3으로 가는 거지. T는 3.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T-1을 집어넣으면은 T-3 T 플러스 1이 되겠지? T-1, T-1, 여기다 T-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T-3, T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분자. 분자는 F, 이거 뭐가 되냐면, T 플러스 1, FT가 되는 거지, FT. FT. 마이너스 F3. 야, 그러면 나왔잖아. 나왔잖아. 요거를 옆으로 빼봐. 옆으로 빼. 곱하기. 그러면 요게 나왔잖아, 요게. 이게 뭐가 되냐? 이게. T-3분 FT-F3. T플라임 3이 되는 거지, T플라임 3. T플라임 3. 요 자체가 T플라임 3이고, 그 다음에 T를 엿다가, 요, 야, 요것도 지금 리미트 걸려 있는 거야? 엿다가는 이제 T3 집어넣으면 되지. 3 집어넣으면 돼. 분모 0으로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은 결국 4분의 T 플라임 3이 되는 거지. 4분의 T 플라임. 그게 얼마라고? 5. 이게 5란 얘기잖아, 5. 따라서 T 플라임 3은 20. 4 곱하기 5 하니까. T 플라임 3은 20. 아, 그러면 이제 나왔네. 이게 20이란 얘기냐, 20. 그러니까 두개 더하면 28. 답이 28이다. 심하게 하자.